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 건강권이 되겠습니다. 건강 문제는 그야말로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방의 의료 공백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기로 한 속초의료원은 연봉의 대폭 인상이라는 그야말로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대략 4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연봉, 응급의학과 전문의 평균 연봉의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문의를 구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될 텐데요. 이것이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매일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는 강원도의 의료 환경, 오늘은 이 문제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강릉의료원 김종욱 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다음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종진 강원지역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춘배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춘배입니다. 네, 오늘 민감한 주제라 그런지 패널 분들 모시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제작진들이 했습니다. 어렵게 모신 만큼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특히 강원 영동권 의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뭐 강원도는 이제 상급 종합 병원이라고 해서 두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권에는 강릉 아산병원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병원은 강원도에는 총 13곳이 있는데 그 중에 영동권에는 이제 7곳이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지역 응급 의료 센터는 속초의료원과 강릉 동인병원 삼척의료원이 있고요. 권역별 응급센터는 강릉 아산병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과 응급, 분만, 소화진료 등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의료 환경 때문에 적게 치료를 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넓은 의료 권역과 그에 비해 적은 인구수는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가벼운 병도 악화시키는 경우도 이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응급 후송에도 심각한 재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 가능 사망률을 높이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또한 적은 인구수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의료 인프라 투자를 결단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일정 정도 이상 규모의 병원을 설립하려고 해도 이런 경제적 문제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넓은 권역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인구는 또 적고 그래서 더욱더 취약한 강원도 의료 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 현재 강원도에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몇 개인가요? 원주의료원, 속초의료원, 강릉의료원, 영월의료원, 삼척의료원 그 다섯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정선군립병원이라는 게 있고 특수기능의 강원재활병원과 국립춘천병원, 정신과병원입니다. 그리고 국군도 요즘에는 이제 군인에서도 일반 진료를 하기 때문에 국군 홍천병원과 강릉병원이 있고 특이하게 동해산재병원 그리고 태백산재병원이 있고 또 뭐 저기지만 치과대학에서 강릉대 치대병원이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선군립병원이나 지역의료원 등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 차지하는 공공의료의 위상 내지 역할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상이라 그러니까 좀 너무 계급적인 것 같은데요. 우리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게 이익을 사실은 남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병원인데 우리 현실상 이익을 남기지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이야기하지만 여기가 최상의 병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최적의 병원.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잘 선택을 해서 적당한 치료와 함께 어느 병원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 거고 효과적인가 그거를 제 길을 찾아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상의 병원보다는 최적의 병원이 되고자 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예, 우리가 공공의료의 위상이나 역할을 또 어떻게 볼 거냐. 물론 우리가 이제 공공의료라는 법률이 이미 제정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한 국립병원이나 뭐 도립 또 의료원처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특수병원을 갖고 있는 그런 걸 다 우리가 이제 공공의 어떤 기관으로 봤을 때 과연 그 규모와 그 위상만 가지고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전체 의료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유는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에는 보건의료원, 그러니까 민간 차원의 병원이 없는 지역이 평창과 화천 지역에 있습니다. 네. 예, 두 지역 같은 경우는 보건소 규모를 병원화해가지고 의료원 형태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두 기관의 공통점은 의사를 공급을 쉽게 못하니까 다 공중보건이라는 제도를 통해가지고 이게 이제 운영하는 입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바라본 시각은 우리가 공공의료라는 부분을 현재에도 명확하게 국공립 어떤 기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지역 주민의 이익에 관련돼서 퍼블릭 인터레스나 측면에서 의료가 필요할 때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위상으로 개념이 바뀌어야 되고 또 만약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의료의 규모를만 가지고 강원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이제 민간병원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네, 국공립 기관에 한정하지 않는 공공의료 개념의 변혁 또는 뭐 확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속초의료원이 응급실을 목금 토일 4일만 운영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상황입니까? 예, 속초의료원 응급실은 지난달 말 전문의 5명 가운데 2명이 이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응급을 담당할 의사는 3분만 남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이제 기능을 보게 되면 전문의, 응급 전문의를 포함한 2명을 포함한 4명 이상의 의사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간호사, 24시간을 근무한 3명을 포함해서 10명 이상의 간호사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이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의사 5명 중에 이제 2명이 퇴사를 함으로 해서 한 의사당 진료를 봐야 될 그 시간, 일주일의 시간 수가 2명을 빼고 4일만 운영하는 데에도 56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얘기하면 일주일 동안 세 사람이 이걸 나눠서 분담해서 진료를 보려고 그러면 의사 한 명당 76시간 이상의 진료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의사들이 이 문제를 강요할 수 있느냐, 남아있는 세 사람에게. 사실 저는 그건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런 그 사람에게 사명감만 가지고 응급의료를 좀 부탁한다, 진료를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속초의료원은 월, 화, 수, 3일을 빼고 나머지 3명의 의사들에게 지금 이제 근무하는 52시간 이상의 근무를 좀 부탁을 한 것이고 그나마 네. 다행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의 의사가 전반적으로 응급실을 24시간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은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좀 아쉬웠던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있는 당직 의사들을 좀 투입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으로 네.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저 원장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특정과의 지원자가 자꾸 줄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남아있는 잔존 의료진에게 업무가 가중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료진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이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지금 속초 문제나 다른 병원에서도 이제 그렇게 아산병원에서 최근에 심장내과에서 우리는 응급환자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까 보내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영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응급으로 심장 괴사가 온다거나 이런 일이 오면은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예. 그러면 그거를 누가 그 부분야만은 누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른 과에서 할 수가 없고 다른 뭐 신경과 일을 신경외과 선생님이 좀 할 수도 있고 호흡기 내과 일을 흉부외과 선생님이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분야만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뇌혈관 문제도 그런 문제고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뭐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있는 사람이 정말 희생과 봉사를 넘어서 일주일에 5일씩 옛날 전공의 시절에 했던 그 기억을 또 더듬어서 예. 다시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강원도지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이제 각 대학병원 선생님들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몇 차례 지금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은 잔존 의료 인력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의사도 중요하긴 하지만 간호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네. 같은데요. 다른 의료진들 상황,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진들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그 의사만 있으면 병원이 어느 정도 된다,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건 큰 잘못인 것 같아요. 특히나 진료라는 자체가 한 팀으로 있기 때문에 팀 구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의료 질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만족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제 의사도 부족한데 거기에 따른 또 거기에 팀을 이루어야 될 같은 움직임이 될 진료 지원하는 간호사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근데 상급 종합병원은 그나마 조금 예, 좀 채울 수 있는데 예. 종합병원으로 내려오면 간호사 수가 턱없이 이제 부족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종합병원 간호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업무가 힘들고 거기에 또 열악한 근무 환경과 또 낮은 임금 거기다 3교대까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개인의 사생활이 사실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3교대를 하게 되게 되면 네.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는 부족한데 진료지원부서 쪽으로 또 인력이 또 몰리게 되는 거죠. 진료부서로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근무하기 쉽고 또 3교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쏠림 현상이 이제 반면으로 이제 몰리고 있는 거죠. 즉 얘기하면 그만큼 이제 간호 업무 자체가 3교대와 어렵고 힘들고 또 그 네. 간호사 한 명당 그 환자를 또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간호사 부족 문제는 지역이나 뭐 종별 관계없이 우리나라 네. 모든 병원이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종합병원들은 3교대를 돌릴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네. 12시간 맞교대도 하는 그런 병원도 상당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간호사에 대한 업무의 양 그리고 환경 이것들이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네. 부족한 문제들은 아주 꾸준히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간호사들의 위상이랄까 이게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거든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간호사들 공부 좀 못해도 갔었던 파트였는데 지금은 공부 내신으로 따지면 3등급 이상 대학에 갈 수 있는 정도로 좋아졌고 옛날에는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간호사들을 학대한 건 맞는데 지금은 조금이나 불편하면 부모님이 와가지고 야 가 그리고 데리고 바로 나가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다들 귀한 자식들이 되다 보니까 3교대라는 게 말이 쉽지 밤에 어떤 간호사가 됐건 간에 어떤 근무 시간이 됐건 간에 끝나고 아침에 이렇게 보면 얼굴이 그냥 도저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안타까워요. 네. 내 딸이라면 당장 나도 데리고 갈 만큼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여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속초에 동우대학이 있었고 동해 쪽에가 한중대학이라는 간호대학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예. 그게 없어지면서 여기에 와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여기서 근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가 이제 급격하게 되어진 상황이 된 거고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수도권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 천배드로 문을 열었는데 간호사가 없어가지고 반을 못 채우고 있다. 이런 게 현실이고 이쪽 영동권에도 모 병원이 간호사한테 조금 잘못해가지고 그 병원이 응급실, 수술실을 크로스하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예. 이제 그게 간호사 이야기고, 그다음에 의료진의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제가 현장에서 많이 보던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면 서울로 간답니다 무조건. 아 서울에 우리 큰 병원으로 갈랍니다. 아니 그건 안 가도 됩니다. 이건 여기서 하세요. 그러면 아니요 우리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오라 그랬어요. 거긴 두 가지 인재가 있죠. 우리 아들, 우리 새끼들과 성공해서 서울에 있어. 그 이야기를 좀 과시하고 싶기도 하고. 예. 또 왠지 서울에 가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 그 옛날에 가졌던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죠. 옛날에 열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데 부동산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이 엄청난 그 고점을 찍었죠. 그래서 각 지역체마다 땅 주고 여기다 그 시행사한테 땅 줄 테니까 이 반 갖고 아파트 지어서 팔고 그 이익금으로 병원 지어 해서 수도권에 8개 정도, 8개, 1000개 정도 병원이 8개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병원에서는 지어놓고 인원을 다 못 뽑고 있어요. 의료진을 다 못 뽑고 있는데 같은 의료진이라면 기왕이면 서울입니다.
또 가족들이 좋아하니까. 예. 그래서 서울로 그냥 썩전하다시피 뽑아내고 있으니까 더욱 어려워진 거고. 저는 이게 그 부족 문제는 우리 사회의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위험한 일을 꺼려 하고 있고 의료 또한 여기 별반 뭐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편안하고 적게 일하고 또 임금을 많이 받는 의료과로 모이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의사로서의 뭐 사명감이나 기대하기는 사실은 지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증과 응급, 수술, 당직 등에 대한 이 보상체계의 한계와 취약 의료 지역일수록 의료 인력 임금 수준이 높고 그리고 인프라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들지만 보상 수준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의료진에 대한 보상 문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의료진 해결에 대한 문제는 인턴, 레지던트, 교육의 문제부터 손을 봐야 된다. 예. 그걸 하지 않은 이상은 급여 문제, 그리고 편하고 안전한 직장을 찾는 그 의사에 대한 것을 누가 이제 또 비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상태는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예. 유지되다 보면 쏠림 현상은 더더욱 이제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같은 경우 보면 의사들이 이제 의사 시험을 보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를 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작은 병원에 가서 수련을 하면서 많은 비용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는 많게는 뭐 1,000만 원 이상. 그렇게 이제 수입이 되니까 거기서 의사 졸업하고 나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기서 그냥 기술을 습득하는 거죠. 즉, 얘기하면 피부나 아니면 성형이나 이런 쪽에 이제 특화돼서 네. 학생들이 또 쏠리는 현상들이 생기고 그것들이 이제 반복된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쉬운 과에 쏠림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거고 아까 우리 그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을 말한 것처럼 외과에서 레지던트를 못 찾는다라고 하면 수술은 어떻게 할 거냐. 네. 예, 그리고 수술을 하더라도 레지던트가 없기 때문에 환자를 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팀으로 이루어져서 진료가 행해지기 때문에 의사 한 사람이 수술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필요가 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인턴 레지던트 과정 속에서 너무 학문적인 부분들이 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즉 얘기하면 너무 전문의가 세분화되어 있다. 너무 과에 대한 세분화가 이루어지면 그 세분화되는 과정 속에서의 진료가들이 또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종합병원도 마찬가지고 상급종합. 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의사 부족 문제는 네.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고 계속되는 발생 속에서 국민들의 안전은 사실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예. 김 교수님께서는 어떤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원급에서 우리가 맹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수염 절제 수술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서 받을 거냐라고 우리가 요즘에 이제 물어본다면 저희 때는 제가 80년대 학교를 다니니까 80대는 사실상 바로 그냥 응급할 수 있는 곳에 어느 가서도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런 어떤 그 외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응급이면서도 단순한 수술이 개별 의원급에서 이루어지는 건 거의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최소한 종합병원, 그 얘기는 뭐냐면 의료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이 적정하게 보장을 받지 못하면 의료가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굳이 강릉권에서 의료원이나 강릉 아산병원에서 진단받고 치료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환자가 굳이 이 지역을 떠나서 서울 것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겠습니다. 일종의 효도 의료 관광이죠. 예. 대부분 자기의 자녀나 친척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 갈 수도 있고요. 질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지역보다는 서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5에 훨씬 더 잘할 거다. 라고 하는 그 이 믿음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의료 질적인 측면이 사실 오늘날에는 이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으로는 것은 모든 의료기관의 질적 측면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적정하지 못하면 동일한 어떤 서비스를 시행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바로 그 부분이 우리 본부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 서비스 영역의 의사를 포함한 간호인력 등등의 여러 인력이 적절하게 균형이 맞춰져야 그 서비스를 보장받는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국민이 원하는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의료 영역 내에 커다란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했다라는 걸 하나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하나의 측면에서는 제가 바라보기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서울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니까 네. 동일한 맥락에서의 선택하라면 그런 기회비용을 측면에서 당연히 그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이런 면이 오늘날 현실의 기저에 깔려있다고 본다면 의료인의 부족 문제는 단순한 현재의 현상이 아니다. 훨씬 더 다양한 측면에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해야 될 그런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냐라고 봅니다. 예, 예. 수도권 집중화 문제와 동떨어져서 생각하기 어렵다는 말씀 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강원 지역의 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뭐, 예, 뭐 당연한 말이 될 텐데요. 한 분씩 이 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들에 대해서 한번 예,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굉장히 시간이 바쁘고 힘들다 그러지만 의외로 대민봉사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우리 수련 과정이나 모든 거에서. 근데 거기에서 이거를 좀 넣으면서 대민봉사, 소위 말하는 공공의료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한 번쯤 경험하게 하는 그런 기간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걸 하면 제가 임상의사로서 접해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오늘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가서 만나서 손 한번 잡아주고 이야기해주고 오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더란 말이죠. 네. 그런 경험을 전공의 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전공의 때 너무 세분화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정형외과 의사면 뭐든지 뼈에 대한 건 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나는 손가락만 해. 나는 발가락만 해. 발만 해.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그 옛날 병원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 나온 애들은 쓸모가 별로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민봉사에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자. 그거 하고 그다음에 복지 강화인데요. 꼭 돈으로 이야기 많고 거기 가면 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시골에 가면 아니 강릉에 오면은 바다와 호수와 산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여기 와서 오히려 더 바쁘다. 그럼 구태에 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복지 강화로서 제가 지금 시도해보고 있는 거가 이제 10년 이상 근무하면 대학병원에서는 뭐 안식월이나 연수나 이런 걸 보내주는데 저희도 그걸 안 할, 뭐 못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여서 예. 제가 10년 넘은 의사들한테는 의료원 최초로 저희도 안식월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안식월을 줘서 그 정도 되면 웬만큼 애들이 크고 그러면 같이 좀 쉬고 싶을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채워주자.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서는 10년 넘은 어떤 기여가 있는 의사들한테는 한 달이면 한 달, 뭐 3개월은 3개월이라도 꼭 교육이 아니라도 쉴 수 있는 그런 복지를 강화시켜주자, 예. 보장하자 이런 걸 지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좀 색다른 제안을 좀 해주셨는데요. 김 교수님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예, 저는 우리 역사적인 경험을 좀 반추해보겠습니다. 60년대, 70년대 이제 당시에 우리나라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미군정 중심으로 어떤 의료 시스템이 재편되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던 시점입니다. 그때 이제 공의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의 그 당시 보건소법에 정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에 최소한 3개월, 6개월을 그런 보건소 단위의 공의로서의 근무했었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요즘에는 농어촌 의료인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수련을 마치면 공중보건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긴 있죠. 예. 그러나 수련 기간 동안에 정말 이런 그 이 취약 지역에 또는 아주 절대적으로 그 필수 의료 영역에 부족한 지역에는 그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인력 확충 방안을 좀 해준다면 네. 뭐 나름대로 또 하나의 운영할 수 있겠죠. 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역 내에 있는 민간 의료 그 인력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자는 겁니다. 예, 특별히 우리 제가 알기로도 우리 원장님처럼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그 베이비부 세대들이 대거 은퇴를 벌써 시작한 지가 이제 얼마 전부터 계속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은퇴한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대형 종합병원의 의사들이 예. 조금 이런 그 취약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인 장치를 조금 적극적으로 관내 특별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이제 특별 그 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면을 좀 폭넓게 제도적으로 강구해서 그런 그 이 자원들이 유입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지역 내에는 민간 병원이 조금 그 우리가 이제 개방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의료법 내에 이제 그런 게 허용돼 있는데요. 어떤 개방형 제도를 조금 더 도입을 해서 공공 영역에서의 아주 부족한 특정 영역의 인력 전문 인력을 이제 그런 그 민간 병원에 자원들이 같이 연계해서 예. 협력하는 진료 시스템들을 구현해낸다면 뭐 나름대로 우리가 그 실현 가능한
그런 대안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예, 저는 그 인력 확충에 대한 문제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접근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예. 의료 교육에 대한 체계에 대한 변화. 예. 또 한 가지는 의료 체계. 즉에서 병원과의 병원과의 관계에서 의료 체계에서의 관계에서의 변화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강원도에서 1년에 그 의대생을 배출하는 인원이 약 3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 속에서 남아 있는 인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같은 경우 38명의 레지던트를 채우지 못한다. 예. 이건 뭔가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강원도에서 뿜어낸 인재들에 대해서 적어도 반 이상은 지역에서 남아서 지역의 의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교육 체계가 좀 변화돼야 되지 않겠냐. 그 중심에는 선발할 때의 인재 전형에서 강원 인재 전형이라든가 농어촌 인재 전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에 맞는 인재들을 좀 선발해서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인재 그 시스템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그 지역에서 선발한 사람들은 지역의 의료를 담당할 수 있게끔 적어도 의무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들이 이 그 의료계에서 지금 이제 가장 이제 문제시되는 거는 행위별 의과 행위별 이제 수가제 되는 겁니다. 즉 예. 행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보상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저빈도 중증 질환 그리고 인구 부조가 변화가 심한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의료 환자들이 감소되고 있는 그 진료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보상 체계가 낮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안 하면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만 쏠리게 돼 있고 예. 그리고 수요가 적은 소아나 산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즉 얘기하면 행위별 수가제에서 좀 더 좀 세분화해서 예. 지역을 좀 배려하는 그런 정책도 좀 필요하다. 예. 그래야지만 저수요로 있는 소아나 산모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증이나 이런 것들에 가점을 줌으로 해서 좀 더 인원들을 그쪽으로 또 유인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방법이 또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두 가지 측면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예, 다른 한편으로 전공의가 부족하다 보니까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또는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예, 굉장히 중요한 현안 문제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1980년, 90년대부터 아주 오랫동안 우리 국내에서 뜨겁게 논쟁을 이루면서 왔던 부분입니다. 지방에 있는 그 이 대학들이 이제 의대를 그 신설하려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바로 그런 그 어떤 지역사회 니즈 때문에 네. 잘하신 것처럼 이제 YS 정부 때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이제 의과대학이 정원이 생겼죠. 이렇게 그 설립된 대학이 잘 지금까지 운영되었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예. 지난 그 6년 전에 서남대학교의 의과대학이 폐교를 했습니다. 네. 예. 왜 그랬을까요? 한 명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자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냥 대학만 설립해놓고 건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부학 실습을 하기 위해서 자체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단체로 타 대학교에 가서 실습하는 걸 견학간다든지 뭐 이런 그 이제 것들이 보도가 되니까 네. 국민들이 일단 이 대학 출신들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을 최소한 유지하려면 적정 규모의 교육 인력과 여러 가지 시설과 이런 프로그램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으면 대학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네. 예, 바로 그 사례로서 이제 서남의사가 폐교가 됐죠. 자, 이 폐교라는 시점을 놓고 전 정부에서 아주 불꽃같이 일어난 논쟁이 바로 공공의대 설립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의대 정원 확대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한번 이해해야 될 필요가 OECD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일종의 통계연보 자료를 보면 전체 그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의사수가 부족한 걸로 나옵니다. 예. 예, 대략 뭐 OECD 평균이 뭐 3.8명이라 우리는 2.2명, 3명 정도이기 때문에 예, 국민 대비 따져서 너무너무 의사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의사를 양성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지만 예. 거기에는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의 전체 자료를 당시에 1960년부터 40년간을 추계를 해봤더니 예. 의사 수가 두 배가 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라고 놓고 봤더니
전체 회원국 33개국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짧더라고요. 15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 왜? 현재 인가받고 운영되는 41개에서 이제 서남대학교가 폐교됐기 때문에 40개 대학이 운영이 되고 매년 3천 명 정도의 정원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예. 당시 추계로 보면 2025년도가 정확하게 두 배가 되는 숫자가 됩니다. 예. 예. 이렇게 되면 앞으로 7년 후에는 의사수가 오히려 공급 과잉이 될 거라는 예. 이제 정확한 예측을 가지고 우려를 하는 거죠. 다른 면에서는 의사가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건강보험의 어떤 그 제도건서에서 의사가 한 명이 나왔을 때 배출됐을 때 그 의사를 통해서 공급될 수 있는 시장의 어떤 그 여러 영역의 부분보다는 그 의사가 기대 수익이 얼마나 될 거냐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속초의료원에 응급의학 전문의를 4억을 줘도 안 온다는데 못 온다는데 향후 10년 후에 나올 우리 후배 차세대가 과연 얼마나 더 기대할 것인가. 예. 그러면 그 속에는 바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시장 내에서의 구조를 통해서 봤을 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의사 정원 문제라든지 어떤 의과대학 설립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단순하게 지역의 어떤 그 니즈나 또 정치권의 어떤 이해득실에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예. 지금 지역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아까 저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강원 지역의 인재를 좀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역 내 의과대학에 인재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예를 들면은 인턴도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뭐 시작하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실 직업상의 자유가 약간 제한되는 느낌도 있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올해 23년도 의대 수시 경쟁률이라는 거를 자료를 뽑아봤더니 지역균형 선발이라든지 또는 기회균형 선발 과정이라든지 예. 또 지역인재특별정이라든지 농어촌학생 선발이라는 항목으로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원이요, 뭐 적게는 2명에서부터 예.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략 올해 그 경쟁률을 보니까 최소 뭐 적게는 30대 1이라서 예. 몇백 대 1까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경쟁을 뚫고 들어온 지역 전형의 학생들이 6년 만에 제대로 졸업을 하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 아주 심한 경쟁 속에서 들어온 의대 학생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격차 내에서 또 이게 유급을 당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서 정상적으로 학업하기 쉽지 않은 예.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떻든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졸업했다 하더라도 강원도권 내 4개 대학 졸업 수에만큼 적정 그 의료기관 내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느냐?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뭐냐? 특별히 교육부에서 각 지역의 어떤 그 자율적 측면에서 대학의 그 이 특별 전형을 그렇게 뽑을 수 있는 지역 특별 전형을 뽑을 수 있는 부분을 대폭 늘려주거나 그 부분을 우리가 그 지역 내에서 그 이 교육계하고 논의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예.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예. 정원이라는 건. 예. 그리고 또 그렇게 해결됐다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는 저희 대학만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런 어떤 그 전체 학생들 중에서 하위 20, 30%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교육 시스템 내 또 학교 내 대학 시스템 내 같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야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졸업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졸업한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지역 내에 있는 그 이 수련 기관에서 일종의 우대 정책으로 만약에 이제 그 이 선발을 해야 된다. 인턴 레지던트 선발해야 된다면 예. 거기에 대한 부분도 의료계가 또 합의를 해 줘야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걸 듣다 보면 정부의 제도적인 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 세 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1월 31일에 보건복지부가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 중에 강원도에 적용시킬 만한 그런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수님? 예, 뭐 중증 그 이 어떤 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숙가를 조금 더 현실화해서 지원한다든지 또 소아청소년 관련된 그런 진료 영역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진 곳은 이제 그런 걸 개선했는지 뭐 이런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으로 따지면 이제 국민 누구나 강원도면 누구나 필수료에 대한 부분은 다 공통적입니다. 특별히 뭐 필수료를 우리가 뭐로 볼 거냐라는 것은 약간의 그 논의가 필요도 하겠지만 어떻든 국민의 어떤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치료 영역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응급
또는 중증 이런 영역에 다 포괄한다면 그런 그 취약 부분이 분명히 특히 영동권 지역이 훨씬 더 영서 지역보다는 높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그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 차원에서 또는 지역 단위의 어떤 세부 그 권역별에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정한 모든 정책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중앙정부는 여러 가지 보조금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또는 각종 세제 혜택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맥락에서 지방정부가 나름대로 어떤 그 이 대안을 내세웠을 때 그런 그 중앙정부의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접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가령 뭐 우리가 필수령 같으면 현재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여러 가지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을 담아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 지역 내에 뭐 우리 원장님처럼 나름대로 이제 팀을 꾸려서 또는 뭐 영동 지역에 있는 삼척이라든지 또 속초, 강릉 의료를 서로 연계해서 예.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지원 정책을 그 우리가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저는 하나의 안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강원도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이 예. 있을까요? 아, 저는 필수 의료라는 자체가 사실은 이 의료 사각지대에 있어서는 뭐 당연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뭐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 중증, 소아, 산모부터 시작해서 응급까지 여러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번에 그 정부의 대책 속에서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 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별 수가제 자체는 사용량에 따라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아, 그 저빈도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수가가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또한 인구 구조에 따른 변화로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그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소아나 산모가 적어져서 수요가 또 적게 되고 또 거기다 보니까 또 공급도 적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인구 수요 변화에 따른 작은 수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정 보상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따라서 이제 공공 정책 수가 일환으로 지금 이제 도입되고 있는 지역 수가 차등 그리고 수요가 적은 분야에 대해서 차등 수가 적용 이 두 가지를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해준다라고 하면 적어도 적게 일하고 그리고 필수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체계들을 이제 좀 정부가 정말로 빨리 앞당겨서 해준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은 이 강원도 아니면 의료 사각지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수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해 예. 주셨고요. 원장님, 강원도에서 주목할 만한 대책 예.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제일 오늘 정말로 하고 싶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인턴을 갔다가 지금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영국이나 공공의료가 굉장히 강화된 영국이나 독일의 제도를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다 미국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어가지고 문제인데 거기는 영국 같은 경우 인턴을 전국에 한 번에 뽑습니다. 한 번에 뽑아서 제1지망, 2지망, 3지망을 써서 거기다 똑같이 배분을 해줘요. 그러면 인턴이 자기에게는 원하는 지역은 아니었더라도 갈 수도 있고 또 거기 가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국면을 볼 수 있고 의료 현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턴 전체를 인턴을 뽑아서 거기서 배치해 주는 방법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꼭 하고 싶고요. 네. 아까도 이야기는 안 됐는데 서울에 가는 것 중에 중요한 중에 한 가지가 교통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과도한 의료 광고입니다. 의료 광고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많지만 각종 의학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의학 프로그램 때문에 그 사람들 결국은 얼굴을 알리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웬만한 지식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경우도 많아요. 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갖고 와서 이런 게 서울에 있다는데 이거 가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나오는 이 과도한 의료 광고 이건 의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이건 제재해야 됩니다. 이거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오프닝 때 패널분들 모시기가 참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오늘 예, 자유롭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예, 저는 제가 모시고 있는 은사한 분이 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Let's make better mistake tomorrow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더 좋은 실수를 하자 뭐 이런 의미인데요. 결국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대한민국 사회는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성장의 기반이 됐고 지금 오늘날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 영역도 또한 마찬가지로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의 전체의 어떤 의료 현황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또 앞으로 향후 뭐 2030년, 2030년까지 미래를 지향하는 걸 한다면 특별히 강원도가 이제 특별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강원도의 어떤 그 이 과거의 어떤 어려움 그런 거를 재조명하고 정말 지혜를 모아서 지역 단위에 있는 의료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서로 공동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런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했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내일을 끊임없이 더 나은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예. 저는 요즘 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이 간병비 문제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이제 진료비보다 저 간병비가 더 비싸고 또 간병인을 구하지 못하고 또 간병할 사람이 없어서 고생하고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하도의 첫 번째 답은 요즘 이제 우리 각 지방 의료원도 이제 시범 실시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호응도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데 시작에 대한 출발점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그 만족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만족도가 국한돼 있다, 일부적이다라는 거죠. 중증까지는 지금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확대가 좀 필요하다. 그러려면 인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간호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데 이것들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속에 환자와의 수의 관계 즉 간호사 수와 환자 수를 얼마나 줄여줄 것인지 또 간병에 대한 문제들을 그러면 간병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화해서 숙가화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중증까지 확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 이것들을 개인의 문제로 돌릴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해서 이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러려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것이 빨리 좀 우리 사회에 이제 정착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네, 나는 의사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존심을 좀 가져라, 사명감을 갖도록 노력해보자 하는 것을 의사들한테 남기고 싶고요. 환자분들한테는 간단합니다. 무작정 서울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이거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원도 의료 환경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의사들이 외면하는 곳에 의사들을 머물게 하는 일, 적지 않은 진통과 예산을 감당해야 되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고 똑같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 지역 주민들도 똑같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보건의료 정책이 향해야 될 궁극적인 곳은 의료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의 건강권이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사반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